싱가포르에서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밤에 네. 클럽에 이제 라이브 노래 팝송 부르고 OST 부르고 영어를 좀 하니까 우연팀도 가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야, 돈을 벌러 이렇게 가게 돼서 숙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네네.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어요. 에?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어요. 에? 어디서? 한국인들끼리 아, 사는 숙소에서 아. 제가 도둑으로 불린 거예요. 근데 그 현금이 2,400만 원이었거든요. 오우, 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범죄로 하는데 이게 그 도둑으로 몰린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한 날에 제가 그 숙소에 하루 종일 잔 거예요, 잠을. 그러면 하네. 네, 근데 저는 그 언니가 그 월급을 어디에 넣는지조차 몰랐어요. 구태는 모르겠지.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두고 뭐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벌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네? 근데 하필 그날이 내가 다 잔 날이고 세 명이서 쇼핑을 간 날이라는 거예요. 몰릴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게 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CCTV랑 돌려보자고 했더니 없대요. CCTV가? 없대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 법이 세잖아요. 태형이 있다니까 거기. 태형도 있고 법이 세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억울해서는 못 사겠는 거예요. 돈 안 벌어도 된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당하고 솔직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 지금부터 1년 동안 싱가포르에 갇혀도 되니까 나는 여권을 반납하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다 받자. 그러면 우린 돈을 못 벌고 1년 동안 경찰서에 갇혀서 검사를 네. 받는 거다. 난 받겠다. 그럼요.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표정을 제가 사람을 좀 잘 보는데 네. 소름 돋아. 그 무의식의 표정이 그 다 약간 어떡하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 명만 이야 그걸 봤구나. 한 명만. 그걸 딱 봤어? 봤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네. 그 클럽 사장한테 네.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여자애가 보낸 영어를 똑같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래서 그 돈을 다 갚을 테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애가 훔쳤다고 말해줘라 라고 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여자애가 맞았던 거예요. 그 표정 봐. 이렇게 했던 애가. 근데 이 친구가 이래서 갚으려면 몇 달을 우리는 모른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찝찝하다, 찝찝해. 그렇게 3개월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3개월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알고도.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네. 진짜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려. 맨날 의심받고 네.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심장이 빨리 그런 경험을 태어나서 화가 나서 하는 경험을 한번 이렇게 사건이 있어. 나 오늘 진짜 짱났다니까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느껴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한 공간에 또 그거를 가겠다. 그래서 눈 뒤집어지는 게 자연스럽다.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됐는데 그때 눈이 세모가 됐네. 좋게 생각하는 캐릭터 찾는 거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얘기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서 가는데 안 그래도 얘만 봐도 화가 나는데 걔가, 계속 언니 어떻게 됐대? 아이고구나. 베트남 애가 훔쳤대? 미친 거 아니야? 이봐요. 너 진짜 의심받아서 힘들었겠다. 근데 나도 의심받았잖아. 난 오죽했겠어. 어머나. 나 언니랑 또 친한데. 야, 가만히 있었어? 진짜 제가 화가 나서 얼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한 말을 했죠. 아, 네가 범인이라고? 아니요. 그냥 입닥치라고 약간 그냥 약간 무시하고 심한 말을 했어. 가만히 있으라고. 콕 집어서 왜 범인으로 생각한 거야? 새내기라서 그런 거야, 뭐야? 제가 좀 많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필요해 보였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옷이나 돈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궁하니까 제가 훔쳤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몰았구나. 그날 집에 혼자 있었고 잤고 뭐 모르는 애고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아니 그래서 결국엔 사과를 받으셨어요? 그냥 나는 뭐 넌 줄 알았어 이 정도? 하는 척은 했겠죠. 예, 우리 저 랄라 씨가 화날 만 안 해. 아, 예, 그렇네요. 아니.